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고요. 사무자동화 생산성 및 기대 효과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하고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 이어서 강의는 보실 텐데 저는 녹음을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두목넷에 서비스 될 때는 얘네가 정상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아마 네개 포인트 정도씩 묶어서 서비스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보셨다시피 사무자동화는요. 어차피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암기할 내용들이 거의 다 뭐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자동화 생산성 및 기대 효과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효율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무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어떤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얘네들도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딱 보고는 이제 지레 겁에 그냥 질려가지고, 아, 선생님, 어려우세요. 못해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면,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다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 문제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세요. 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 점수가 48개인데, 47개를 맞는다든지, 과락으로 뭐 1과목에서 2과목, 3, 4과목은 꽈말하게 나올 리가 없어요. 왜?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1, 2과목은 어때요?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과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12문제 정도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에서 출제가 돼요. 아주 최소 쳤을 때 10개까지도.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1, 2과목만큼은 좀 충분히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생산성. 생산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에서는 얘네를 우리 성과라는 의미로 나타냅니다. 뭐야? 이 사무자동화를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느냐. 얼마 정도의 어떤 산출물이 예전보다 더 좋게 많이 발생을 했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생산성. 그죠? 아, 생산성. 자, 사무 부분의 성과는 생산성으로 측정을 한대요. 사무 부분의 생산성은 간접적으로는 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 자동화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생각을 해봐.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평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생산성을요. 그죠? 자, 다음에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과가 투입 시 시점부터 뒤늦게 나타나요.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뭔 얘기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줬어.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해서 많은 어떤 그 생산성이 늘어나게 될까요? 사무자동화에서? 그렇지 않죠. 사무자동화 기껏해야 문서 작성이 그런데, 네? 컴퓨터 좀 빠른 걸로 해줬다고 해서 문서 작성하는 게 빨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어때요?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 부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라든지, 뭐, 프린터를 뭐, 업그레이드 해줬다. 그랬을 때는 이제 바로 나오겠지. 빨리빨리 출력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딱 정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잡히기 어렵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성, 사무자동화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은 생산성이고,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얘네는 평가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얘네 사무 생산에 측정에 필요한 투입 산출 관계가 정확하지 못해요. 왜? 사람과 기계가 융합돼서 하고, 그리고 각 작업들이 어때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산출 효과 이외에 축적 산출 효과가 있대요. 그다음에 사무 근로자의 지식, 경험이 영향이 크므로 산출 성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만 뭐 좋아졌다고 해서 업무가 빨라진다고 말씀 안 드렸던 것처럼 대신에 좀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채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다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모 회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주로 본부였고 그각 지점에다가 한 100개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공문을 뿌려주는 거예요. 뭐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근데 제가 취직하기 그 사무실 출근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직원분이 한 분이 이제 공문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 프린터로 출력해요. 그 다음에 팩스에다 올려놔.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에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각 지점이.
그래서 그거를 넣는데 한 번에 100개가 동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한 10개씩 끊어서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업무가 팩스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져, 이거. 그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자리를 이제 바꾸게 됐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그랬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컴퓨터 딱 보니까 팩스 모뎀이 달려있더라고요. 예전에 모뎀 있잖아요. 모뎀이 달려있더라고. 예전이니까. 그래서 그 모뎀을 가지고 팩스 모뎀을 이용해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공문서 날리고, 공문서 작성해갖고, 전화번호부 100개 입력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송만 누르면, 저는 다른 작업하면서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 발송하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통화 중이다, 그럼 다시 재정송까지 해줘. 바로 이런 게 생산성이라는 것이고, 사람이 달라짐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네, 효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런 거라는 거죠.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이라는 거. 근데 그래요, 사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근데 정확하게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건 우리가 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뭐,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산성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지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효율성. 야, 이만큼 넣었는데 얼마만큼 나왔느냐. 그 다음에 유효성은요.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창조성. 얼마나 얘네가 우리가 뭐야, 사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어떤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느냐. 창조성. 그 다음에 생산성. 그래서 효율성하고 유효성, 이런 거 모두 감안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걸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 유효성, 창조성, 생산성, 이렇게 사무자동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효율성은 어떤 거냐, 다시 하나씩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시스템에 유입되는 투입량과 산출량의 양적 비율을 나타낸대요. 얼마나 효율적이냐, 내가 100을 넣었을 때 100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사무 업무를 적은 인원과 시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 다음에 유효성은요, 사무 업무에 있어서 산출물이 질적으로 얼마나 목표에 맞느냐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산출물의 정확성, 신속성, 확실성, 품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효하느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야, 내가 100을 넣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유효성은, 야, 내가 여기에다가 100 곱하기 100을 해서 넣었는데 얘가 100 곱하기 100이 정확히 나왔느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성은요, 사무 환경의 향상, 직장의 활성화 등을 나타낸다. 근로자의 창조성 측정은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쉽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쵸? 사람이 어떻게 근로자 창조성을, 창조성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했던 어떤 그 업무에서 팩스를 날리는 거에 대한 것은 창조성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건 단순 작업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겠지만, 창조성,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바로 확인이 안 돼요. 한 적어도 5년은 써봐야지, 아, 얘가 창조적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성은 어때요? 효율적, 그 다음에 유효적, 모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생산성은 측정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양적 질적 효과로 나눠진대요. 이게 또 시험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이에요. 자, 효율성. 자, 얼만큼 넣었을 때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래서 우선 뭐예요? 매체 변환. 자동화를 통해서 매체 사이의 전송량을 줄일 수가 있다.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로 타이핑 쳐요.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로 쳐요. 그 다음에 팩시밀리로 팩시에 넣어요. 그래서 팩시밀리 또 출력되면 그거 봐요. 얼마나 불편해. 그지?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그냥 문서 작성해서 뭐예요? 이메일로 날릴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는 부수적 기능이 감소한다. 예, 그렇죠. 사무 자동화를 이용해서 어때요? 팩스 모뎀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때요? 예, 팩스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필요 없는 작업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자동화의 증가. 그래서 입력을 이용해야 하는 작업을 기계로 자동화해서 인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적시성. 대기시간 및 기회비용을 줄여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신속한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통제 향상. 적절한 통제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적은 정보로도 신속한 변화를 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객관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사무자동화 시스템 효율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매체 변환의 감소, 부수적 기능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예요. 에? 섀도우 펑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화는 늘어나고요. 적시성,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 증가하고요.
통제가 향상되고. 이거 종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기대와 기대 효과와 측정법이에요.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 생산성이 좋아지겠고, 그 다음에 조직의 최적화, 그 다음에 경쟁력이 당연히 증대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작업량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업무의 정확성이 증가되고, 사무기기의 고장시간이 감소가 돼요. 그리고 조직의 최적화는 개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자동화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팩스가 필요했죠. 요즘 팩스가 필요 없어. 인터넷 팩스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력의 증대는 정보 획득 시간의 단축, 의사결정의 신속화,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대 효과도 종류 기억하세요. 생산성, 최적화, 경쟁력 증대. 그지? 자,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분류가 있어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평가를 할 때는 기대 효과, 뭘로?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이라는 거는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성이라는 건 특성,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성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이런 의미죠. 성. 섹스가 아니고. 그래서 정량적 효과라는 거는 인력의 능률적 활용.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인력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간. 뭐 100평에서 일하느냐, 200평에서 일하느냐. 그래서 업무 시간 10시간 일하느냐, 뭐 20시간 일하느냐. 경쟁력 강화, PR 효과에 따른 매출액. 매출액 우리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정량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 있죠. 그렇지 않은 애들, 그 외에 우리가 측정으로 할 수 없는 애들을 우리가 정성적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효과를 보면은 사무 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 만족도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에? 수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의 사기 양양이라는 뭐 상향 뭐 이런 거라 그럴까? 영향 뭐 이런 거로 해야 되나? 말이 양양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업무 능률 향상, 그지? 대외 이미지의 개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이나 조사 가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적으로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성적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투자 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법,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법. 바로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이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각 그 종류에 대한 의미도 물어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간접 효과를 사무자동화 실시 전과 후에 연도 부서별로 심사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생산성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은 객관식으로 투자 효율 산정법, 상대적 평가법, 정성적 평가법, 그 다음에 뭐 정량적 평가법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타내면 얘를 딱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 효율 산정법도 여러분들 공식 이거 알고 계십시오. 투자 이익 효과라는 거는 산출 효과를 뭘로요? 투자 비용으로 나눴을 때에 나오는 비용이다. 됐죠? 그 다음에 상대적 평가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 그죠? 정성적 평가 방법은 얘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자료를 설문조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래요. 평가 항목에는 양질의 문서 작성과 신속성, 서비스 개선 및 향상, 사무처리의 정확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 정확성, 그 다음에 사무처리 기계화에 의한 근무율 향상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성적 평가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답형 문제예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평가 방법 중에서 우리 앞에서 봤죠. 설문조사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평가한대요. 직접적으로 하는 게 뭐야?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는 뭐예요? 예, 바로 정성적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정성 캐릭터야. 성 섹스 아니다. 자, 다음에 자,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수작업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대요. 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그랬어요. 자, 매체 변환, 그지? 프린터로 이렇게 찍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전자 매체로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EDI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되거든. 자, 부수적인 기능이 증가한다. 섀도우 펑션이라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기능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작업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적식성, 그 다음에 통제 향상 모두 좋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사무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척도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효율성, 유료성, 창조성 다 좋아요. 근데 기기의 독립성,
어때요? 우리 기기와 그다음에 기기끼리 그다음에 사람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기의 독립성은 우리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거죠.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투자 효율 산정법이라는 거 있었고 상대적 평가, 정성적 평가 다 있었는데 전사적 평가 방법이라는 건 없었죠. 우리 보질 않았어. 그지? 근데 어떻게 보면 문구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약간 좀더 심층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조직이란 말이야. 그지? 이제 전사적이라는 거는 전체 회사 전체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도 답이 될수 있을 거랑 같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투자 효율 상대적 정성적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세 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포인트 2 끝났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포인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